아시는 것처럼 숫자 2는 성조에 따라서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성조가 2성이나 4성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성조 변화하지 않는 이가 있지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앞에 띠가 붙는 거지요. 띠이거 첫 번째 것, 띠이츠 첫 번째, 띠이밍 1등. 이렇게 앞에 띠가 붙으면 100% 이를 1성으로 읽고, 그 다음에 앞에 띠가 붙지는 않았지만 의미로 봤을 때 붙은 것과 마찬가지일 경우, 순서를 세거나 등수를 매길 때는 띠가 붙지 않았어도 1성으로 읽지요. 1류, 2류, 3류. 당연히 순서를 세고 등수를 세니까 1류 1성으로 읽습니다. 1등 상품, 1등 국가. 역시 등수를 세는 거니까 2등 1성으로 읽고요. 첫째는, 둘째는 이라고 하는 이라이, 얼라이 1성으로 읽습니다. 이거를 만약 4성으로 읽는다면 이지우용법에 이가 돼서 오면, 오자마자 이런 뜻이 되겠지요. 이라이 1성으로 읽어야 첫 번째는 이라는 뜻입니다. 1월 1일 모두 띠는 붙지 않아도 이위에 이하오 하고 1성으로 읽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但是哥们儿这专业技术绝对一等一的. 사실 여기 是가 좀 들어가 주면 좋고요. 哥们儿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공 기술에 있어서는 100% 1등이다. 이덩 이는 1등 중에 1등이다 라는 뜻이지요. 이덩 이 앞에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놀기는 하지만, 끄멀 왈스 왈 놀기는 하지만 앞 문장이 있었습니다. 哥们儿玩是玩，但是哥们儿的专业技术绝对一等一的。哥们儿玩是玩，但是哥们儿的专业技术绝对一等一的。哥们儿玩是玩，但是哥们儿的专业技术绝对一等一的。哥们儿玩是玩，但是哥们儿的专业技术绝对一等一的。哥们儿玩是玩，但是哥们儿的专业技术绝对一等一的。 您做了20多年的数学老师，记忆力真的是一流。 당신은 20여 년간 수학 선생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기억력이 정말 일류시군요. 일류 일성으로 읽고요. 您做了20多年的数学老师，记忆力真的是一流。您做了20多年的数学老师，记忆力真的是一流。您做了20多年的数学老师，记忆力真的是一流。 您做了20多年的数学老师，记忆力真的是一流。您做了20多年的数学老师，记忆力真的是一流。您做了20多年的数学老师，记忆力真的是一流。 一来呢，我这人心里存不住事儿。 첫째는 나라는 사람이 원래 마음속에 뭘 담아두질 못해요. 存不住事儿 이런 표현도 외워두시면 유용하겠지요. 二来呢, 두 번째는 我是想逗逗他，看他什么反应。 두 번째는 그를 좀 놀려먹고 싶었다. 그가 어떤 반응인지. 다른 남자랑 약간의 썸씽이 있었다라는 걸 괜히 얘기했다고 후회하는 중입니다. 一来呢，我这人心里存不住事儿；二来呢，我是想逗逗他，看他什么反应。산부인과 의사가
아기가 진 것도 몰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여자가 하는 말이지요. 去年 有小半年都没来了，我就不当回事儿。我想想啊，是十二月、一月、二月， 작년에 한 반년이나 월경이 없었어요. 생리를 안 했어요. 별로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여자가 원래 생리 불순인 겁니다. 제가 좀 세어볼게요. 그러니까 12월에도 안 했고 1월에도 안 했고 2월에도 안 했네요. 去年有小半年都没来了，我就不当回事儿。我想想哈，是十二月、一月、二月。去年有小半年都没来了，我就不当回事儿。我想想哈，是十二月、一月、二月。去年有小半年都没来了，我就不当回事儿。 我想想哈，是十二月、一月、二月。去年有小半年都没来了，我就不当回事儿。我想想哈，是十二月、一月、二月。去年有小半年都没来了，我就不当回事儿。我想想哈，是十二月、一月、二月。去年有小半年都没来了，我就不当回事儿。我想想哈，是。 十二月、一月、二月，去年有小半年都没来了，我就不当回事儿。我想想哈，是十二月、一月、二月。